도착을 했습니다. 계곡도 쭉.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강원 태백산에 와 있습니다. 요 태백산도 또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산이죠. 그럼 함께 산행해요. 고고! 오르기 전 간단 정리. 오늘 코스는 유일사로 올라서 단골 광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오늘 완전 늦잠 잤거든요. 근데 제가 더 먼저 왔어요. 이제 태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태백역까지는 한 4시간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유일사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 좋은데. 오! 오! 김! 오! 와. 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패딩도 넣어도 되고. 패딩이 하나 더 있어? 어. 티셔츠 두 개, 이거, 프리스 저거 하고 패딩 하나 더 챙겼어. 프리스. 지금 몇 개 보니? 얇은 불고기 감사합니다. 오, 괜찮은데? 편의점 햄버거 처음 먹어봐. 편의점 음식을 비하면 야 맛있다. 맛있지 않다? 치킨 먹어도 진짜 패치 엄청 좋다. 엄청 맛있네. 매점도 있어요. 여기서 천재단까지는 4km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르는 길도 진짜 쉬워서 예전에 이 길로 일출을 온 적이 있었는데 일출 보러 가기에도 진짜 좋고 초보자도 가기에 정말 좋은 코스예요. 오르다 보니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네요. 3시까지는 이렇게 산행 가능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쉬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 얼굴 완전 지금 빨개졌어. 지금 1.3km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산행을 이어가 볼 예정이에요. 여기 길이 진짜 이렇게 자동차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 잘 닦여져 있는 길인데 경사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쉬엄쉬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매 금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 맞아. 썰매는 썰매전인데. 진짜 작년에는 이쪽도 이렇게 다 눈 쌓였었는데 이제 여기로 올라갑니다. 지금 네 번째 오는데 단 한 번도 유일사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름만 익숙한 이 유일사를 지나서 이제 천재단까지는 1.7km 남았고 2.3km 오는 길은 그냥 계속 돌도 하나도 없는 그냥 직선 길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돌계단 발목을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볼게요. 왜 뽀뽀 안 해요? 아, 함께 해주실래요? 하나 둘 셋 고고! 아, 덕유산을 보고 와서 그런가. 감흥이 없지. 나도 하려고 생각하세요. 그러네. 우리가 거의 원탑 두 개를 갔다 왔네. 그래도 이렇게 사람 없는 설산은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날씨 엄청 좋아 오히려. 사람도 없어.
기온이 높을 뿐이지 진짜 날씨는 짱이네. 아 그때 너무 추웠어. 그 문어. 맞아. 어, 맞아. 1월 1일이야. 우리가 그때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갑자기 바닥에 문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둘 다 꽁꽁 어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뭐야? 술 한 줄 가져왔나? 이러고서 영상에 올렸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천재단이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러 오셔서 모양들이. 제사용으로 가져온 것 같다고 절대 앞으로 건들지 말라고 하셔서 맞아. 안 좋은 거 옮을 수도 있다. 오늘은 문어 봐도 눈 감고 지나가자. 이쁘다. 햇살 비추는 게 너무 이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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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거든요. 예전에 여기로 일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봤었는데 화산길에 해 뜨는 걸 이렇게 봤어요. 너무 예쁘죠? 어, 이 길이 진짜 이뻐요. 어디 갔어? 이제 천재단 0.7km 남아서 계속 가볼게요. 고고! 와 멋있다. 그래도 이 능선이 이렇게 구비구비 된 게. 와 진짜 정상에 눈이 하나도 없네. 도착! 여기가 장군봉이에요. 여기 오면 이렇게 돌탑 여기가 천재단인데 여기가 이제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탑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천재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네 번째인데 처음 알았어. 자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처음 와봐요. 자 여기 항상 바람 너무 불러서 빨리 찍어 이러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태백산 최고봉. 와 너무 멋있다. 산 그림에가 확실히 멋있긴 하네. 근데 꼭 이쪽으로 이제 가야지 진짜 뽀대 간지 장렬 정상석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본 정상석 중에서 아마 이제 곧 보게 될 저 정상석이 가장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멋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 위에도 이렇게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와 너무 멋있다. 멀었다. 언니 닮았어. 닮았다고? 이렇게 네 얼굴로 지금 할 소리야? 우리 꾸러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먹을래? 딱딱해. 꿀떡을 먹고 뜨거운 물을 먹으니까 꿀물을 먹는 맛이야. 아저씨 같아. 약주 많이 잡시고 약간 국밥. 아이고 조용히 좀 해봐. 아유 말이 너무 많아. 시끄러. 아유 취해서 좀. 아 너무 좋다 근데. 두둥 맛있다. 산에서 먹는 컵라면이 진짜. 컵라면 제일 맛있는 곳 두 군데가 있어. 산이랑 PC방. 물놀이하고. 그게 1등이다. 그치? 진짜 맛있게 먹네. 야, 널 옆에서 보니까 먹고 있는데 먹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먹지? 진짜 멋있다. 도전. 근데 나 끊겨 있어 다. 뭐 하냐?
뭔가 공기는 빨아들이는데 그렇게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누가 내 영상 보더니 면치기가 아쉬워서 컵라면 사러 갑니다. 나는 정말 매력적이다. 와, 확실히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후다닥 서둘러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은 처음으로 단골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으아, 너무 멋있다. 와, 너무 멋있어. 산 그림에 봐, 너무 멋있어. 쭉 가보겠습니다. 고고! 단종 부각이라는 곳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조선 임금 단종이 영월에 유배됐을 때 백마를 타고 단종을 만나는 꿈을 꿨는데 그날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단종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로 여기 단종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약간 저 지금 내려오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왔던 곳이네요.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에서 제가 라면을 사 먹었었거든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여기 태백산 망경대에서 그때 라면을 먹었었는데 이제야 깨달았네. 맞아, 여기도 너무 멋있어. 여기로 그리고 하산하는 게 진짜 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갈림길이 없어. 반대에서 오른쪽으로 가. 단골로 내려가는 길이 훨씬 지금 쉬운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쉼터가 마련돼 있고 계곡이 또 꽁꽁 얼어가지고 완전 이색적이에요. 너무 멋있다. 와, 이 물결대로 얼은 거 너무 멋있다. 호랑이 같아. 엘사가 된 기분인걸? 초입에서 오면서는 아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갈수록 계속 여기 밑에 이렇게 계곡도 쭉 이어지고 일몰 시간에 또 맞춰가지고 일몰에다가 볼거리가 되게 많고 시야도 뚫려 있어서 지금 너무 재밌게 가고 있어요. 아, 단골 코스 추천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당일치기로도 올 수 있으니까 등민이 분들, 뚜벅이 분들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등산 메이트도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고, 귀여워.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하산 진짜 끝!